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몸값 높아진 파운드리, TSMC, 반도체 가격 20% 인상, 아이폰, 전자제품 값도 오른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파운드리 회사들의 몸값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상승하고 있죠. 작년 하반기부터 차량용 반도체로부터 시작되었던 반도체 부족 현상이 이제는 파운드리의 회사의 몸값까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이야기가 또한 팹리스 업체들도 가격이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가 NXP에 대해서 인수를 하려고 했는데 이들의 이득이 개선됨에 따라서 지금 NXP의 인수도 지금 포기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이와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의 점유율 1위 대만의 TSMC가 반도체 가격을 20% 정도 올릴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 선단 공정이 아니고 일반 공정은 한 20%, 그리고 선단 공정 7나노 이하 제품에 대해서는 지금 한10% 미만, 5%, 7% 정도 올릴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TSMC를 시작으로 해서 파운드리 업계가 줄줄이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몸값 높아진 파운드리, TSMC 반도체 가격 20% 인상. 25일 디지타임즈에 따르면 TSMC는 우선 현지 기업에 반도체 가격을 올린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상폭, 그리고 인상 시기, 이것은 기업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기업의 경우 바로 25일부터 오른 가격이 적용이 되었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TSMC 등 대만의 반도체 업체는 지난해 가을부터 올해 봄까지 반도체 가격을 10% 이상 올렸는데,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부족한 상황에서 다시 가격을 올리게 되는 것이죠. 이번 가격 인상폭은 단일 인상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최종 제품의 가격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다만, TSMC는 가격 인상을 공식적으로는 인정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TSMC가 이번에도 가격을 올릴 것이다. 그리고 일반 공정에서는 20% 올릴 것이다. 라는 지금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공식화된 것으로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업계는 올해 1분기 기준 파운드리 시장에서 55%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한 TSMC가 가격을 올린 것으로 두고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환경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급이 부족 이슈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주요 파운드리 기업들이 공장 가동률을 최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고 싶은 사람은 사, 그리고 사고 싶지 않은 사람은 사지 마. 그런데 너희들이 나한테 굴복하지 않고 어떻게 버틸 수 있어? 라는 생각이죠. 업계 한 관계자는 가격을 올려도 주문이 이어지니까 가격을 많이 올린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TSMC가 가격을 올린 배경은 무엇일까요? 가격을 올린 가장 큰 배경은 미리 준비한다라는 거죠. TSMC가 가격을 추가로 인상한 배경? 수익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꼽힌다라는 것입니다. TSMC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역대 최대 규모인 약 110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본격적인 해외 진출을 앞두고 수익성이 저하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 4월에서 6월까지 2분기 매출 순수익률은 36%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새 공장이 건설 중인 미국과 다른 새 공장을 건설을 고려 중인 일본에서의 생산 단가의 타산, 이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까지 생각하면 수익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한다라는 것이죠. 즉, 본격적인 해외 진출을 앞두고 수익성 저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것을 대비한 차원의 가격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가 된다라는 것이죠. 또 세계적으로 자동차 기업이 잇따라 감산을 발표한 만큼 관련 반도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TSMC가 차량용 반도체 증산을 하면서 생긴 생산 비용의 증가? 이것도 반영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계적인 반도체 품귀 현상 속 TSMC의 가격 협상력이 커진 점 역시 이 가격의 인상의 배경이 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지금 재고로 많이 만들고 있는 파운드리 업체이죠. 이 파운드리 업체에서 물건을 안 만들면 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안 사면 다른 사람들에게 팔수 있어. 라는 이러한 측면 때문에 당연히 TSMC는 가격을 올려서 최대의 수익률을 거두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TSMC가 가격을 인상을 하면 후폭풍이 당연히 생길 것입니다. 그 후폭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TSMC가 가격을 올렸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2위 업체인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관련 업계에서 가격 인상 도미노가 있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파운드리 업계와 그 고객인 팹리스 업계가 지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로 대만의 UMC는 올해 1분기와 2분기 서비스 가격이 각각 3%에서 3%, 5% 올랐다고 지금 밝혔습니다. 또 올해 3분기에 6% 정도 오를 것이란 전망치가 제시된 등 파운드리 업계의 가격 인상, 이것은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지금 TSMC가 예상 외의 가격 인상을 하기 때문에 TSMC의 가격 인상을 따라갈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가격을 조금만 올려서 가성비를 만들면서 유치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도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현재 파운드리 업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삼성전자가 TSMC의 가격 인상 이후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해서 가격을 인하하려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라고 보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세계 1위 업체인 TSMC가 가격을 인상한다 할지라도 삼성전자가 가격 인상을 중지하고 오히려 가격을 낮춰서 점유율을 높이려는 그런 시도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풀 가동인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도 굳이 가격을 안 올릴 필요는 없을 것이라는 거죠. 파운드리 업체들이 가격을 최종적으로 올리게 되면 팹리스 업체들도 가격을 올리게 되고, 이는 최종 수요자인 산업체의 가격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 전체의 가격이 증가하고 결국 소비자들이 물건을 받을 때의 가격까지 증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나오고 있어요. 산업체의 후폭풍입니다. 이번 TSMC의 가격 인상으로 애플도 후폭풍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애플은 TSMC의 최대 고객사 중 하나인데, TSMC에서는 아이폰에 들어가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퀄컴의 모뎀, PMIC 등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가격이 오르게 되면 전체적인 생산 단가가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지금 애플도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애플에 대한 가격 인상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에 대한 가격 인상은 결정되지 않았는데, 그러나 퀄컴의 모뎀이나 PMIC 등의 가격이 오르게 되면 애플의 아이폰의 가격도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죠. 이번 가격 인상은 GM, 도요타 등 대부분 자동차 업계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질게 보입니다. 이번 가격 인상, 최종 소비자인 산업체의 가격 인상까지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이득이 보는 데가 있겠죠. 당연히 TSMC가 이윤은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신올링크 증권의 반도체 분석가인 앤드류 루는 가격 인상이 TSMC의 이윤을 높일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는 TSMC가 선단 공정의 칩에 막대한 투자를 감행했으며 저급 기술의 칩 부분에서는 시장 점유율을 잃었다라고 지금 발표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을 뜻하냐면 선단 공정, 7나노 이하 공정에 대해서 지금 대대적인 투자가 지금 들어가죠. 미국도 들어가고 일본도 들어가고 이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유럽에도 들어간다라는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미국과 일본의 투자가 지금 선단 공정에 들어가는데, 일본과 같은 경우는 선단 공정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나 지금 저급 기술의 칩 부분, 이 저급 기술의 칩 부분이라는 말하는 것은 16나노 이상의 칩을 생산하는 생산 기지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난징에 지금 투자를 해서 이 부분을 증설시키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미국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저급 기술의 칩 부분, 자동차용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들이 있고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특히 누가 가지고 가고 있냐면 SMIC에서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 점유율은 잃었다라고 발표하고 있죠. 루는 TSMC는 현 상황을 맞추어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대규모의 자본 지출을 만회할 것. 다시 말하면 지금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빈 곳에 이제 이득까지 높이겠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대만의 리서치 업체 트렌스포스에 따르면 TSMC는 매출 기준으로 세계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의 수준의 칩을 90% 이상 생산하고 있다라고까지 전하고 있어요. 지난 2분기 TSMC는 133억 달러의 매출과 48억 달러의 순이익을 보고되고 있습니다. 36%에 달하는 순이익률은 부러울 수는 있지만 현금 흐름은 수익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 그 이유는 수익의 상당 부분을 새로운 공장, 장비에 투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상외로 자동차 반도체 부분에서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투자도 지금 계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다는 거죠. 번스타인 애널리스트들은 가격 인상으로 TSMC의 수익이 10에서 15%, 순수익이 20에서 30% 늘어날 것이며, 이는 내년 1분기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TSMC가 20%의 파운드리 반도체의 그 가격 인상을 결정을 했고, 그리고 선단 공정에 대해서는 지금 10% 미만의 가격 인상을 지금 선포를 했어요. 그 선단 공정 같은 경우는 이미 수익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투자도 지금 고려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또 16나노 이상의 제품에 대해서는 지금 점유율을 많이 잃어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오히려 20% 가격 인상을 통해서 주문을 하고 싶으면 해. 하기 싫으면 말아. 다른 사람 받을 사람 있어. 이렇게 지금 으름장을 놓는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최종 소비자인 소비자들이 높은 가격에 물건을 받을 수밖에 없는, 특히 아이폰까지도 이렇게 가격을 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까지 생각해 봤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